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스쿼시 방송 코리아 스쿼시 TV 서동삼입니다. 서동삼의 스쿼시론 두 번째 시간 라켓 고르는 요령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라켓 고르는 요령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보통 처음 스쿼시를 시작해서 라켓을 처음에 이제 구입할 때는 스쿼시 코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라켓이 좋다 그러면 그 라켓을 보통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 라켓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라켓은 어떤 라켓인가, 또 나는 어떤 라켓을 써야 좋은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라켓 고르는 요령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러면 나는 어떤 선수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좋은 라켓이라는 건 사실은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가 좋은 라켓을 고르는 요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켓을 어떻게 해야 잘 고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선수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스쿼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기 좀 어려울 수 있죠.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 또 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선수인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겠죠. 그 잣대는 첫째, 나는 공격형인가 수비형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나는 몸이 빠른 편인가 아니면 느린 편인가 이걸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실 큰 건 이 두 가지예요.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아니면 내가 몸이 빠르냐 느리냐, 이거에 따라서 라켓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자면 나는 스윙 스피드가 빠른 편인가 늦은 편인가, 손목 힘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공을 라켓으로 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라켓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게 치거나 했을 때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라켓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수비형보다는 헤드스피드나 이런 부분이 빠를 수 있으려면 가벼운 라켓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내가 컨트롤하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샷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몸이 빠른가 느린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몸이 빠른 선수에게 무거운 라켓을 준다면 아무리 빨리 치려고 해도 느려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특성을 좀 잃어버릴 수 있고요. 반면에 몸이 느리거나 힘이 좀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벼운 라켓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는 라켓을 선택해서 느린 스윙이지만 무게의 힘으로 공을 더 밀어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라켓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해 가시면 좀 더 나한테 맞는 라켓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라켓을 고르는 요령인데, 라켓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컨트롤과 파워,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뽑아낼 수 있는 라켓을 고르는 거죠. 컨트롤과 파워를 둘 다 적절히 잘 뽑아낼 수 있도록 라켓 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라켓 회사마다 어떤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제품마다도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보자면, 라켓 손잡이의 모양. 라켓 손잡이의 모양은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라켓 손잡이 쥐는 요령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켓 손잡이의 단면을 수평으로 잘라보면 모양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도 있고 완전히 갸름한 타원형도 있고 넓은 타원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라켓의 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좀 가볍게 만드는 추세인데 최저 한 110g부터
보통 위로 올라가면 한 145, 예전에는 지금은 한 130, 135g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벼운 라켓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벼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에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거울수록 파워가 더 잘 나오고 안정적인 건 사실이고요. 가벼울수록 현란한 개인기나 라켓의 움직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선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가 느린 사람이 가벼운 라켓을 쓰면 그렇게 세게 칠 수 없어요. 물론 그게 편차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스쿼시라는 종목이 사실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거든요. 내가 몇 그램을 선택하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라켓의 재질입니다. 라켓의 재질이 예전에는 하우스 라켓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라켓은 뭐 알미늄 뭐 이런 재질로 돼 있죠. 그 이후에는 뭐 그라파이트 소재, 뭐 낚싯대에도 많이 쓰는데 그라파이트 소재가 많이 쓰여지게 됐고요. 지금은 카본 소재가 많이 쓰이죠. 스쿼시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비행기나 선박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어떤 재질이 스포츠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더 강한 소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볍고 강하다는 거는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서 강성을 좋게 해서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탄력을 만드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린스의 텍스트림이라는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 아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라켓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이 전 모든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켓 손잡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라켓 헤드, 동그란 그 헤드가 생기기 이전까지를 목이라고 하죠. 이 목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죠. 원넥, 투넥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원넥은 이렇게 선이 올라가서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는 하나의 목으로 올라가서 헤드가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뭐 배드민턴 라켓 같이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원넥이라고 하고요. 투넥은 테니스에서 많이 치는데 이렇게 목이 하나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살짝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 목 하나에 그리고 이 위에 헤드가 이렇게 앉혀져 있는 이런 방식이죠. 옆에 그림으로도 나가겠지만 원넥이란 제품이 있고요. 투넥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원넥과 투넥의 차이점은 플레이어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첫째, 원넥이 투넥에 비해서 똑같은 강성이라도 공을 칠 때 낚싯대가 휘듯이 약간씩 이렇게 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좀 폭발적인 힘이 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넥은 어떠냐? 원넥처럼 그렇게 강한 힘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라켓의 목이 헤드의 일부분을 딱 잡고 있는 것보단 조금 더 넓은 부분을 잡으면 아무래도 라켓 헤드의 옆쪽에 맞았을 때 흔들림이나 이런 게 좀 더 적어지거나 지지하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힘이 세신 분도 투넥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넥보다 더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수비라는 건 뭐냐? 정확하게 어느 일부분을 딱 찍어서 친다기보다 어렵게 온 공을 넓은 면적으로 안정감 있게 뒤로 빼거나 하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파워보다는 컨트롤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파워보다 컨트롤,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투넥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나 두 가지 성향이 합해져 있는 라켓도 많이 나오고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나는 원넥이 좋다, 투넥이 좋다, 각자의 그 개성에 맞게 그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넥보다는 원넥이 더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투넥의 인기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동그란 단면 안에 가운데 이렇게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도 위아래로 길쭉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제껴보면 아시지만 약간 길쭉하죠. 네. 이것처럼 라켓의 단면이 지금 라켓 손잡이의 단면만 다른 게 아니라 라켓 회사별로의 이 프레임의 단면도 다 달라요. 어디는 좀 더 옆면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띄는 것도 있고요. 어디는 약간 더 동그란 모양을 띄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도
특성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프레임, 줄을 매는 이 프레임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파워가 좋아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칠 때 이 헤드가 있으면 위, 위아래의 면적이 넓으면 벽에 온 공을 칠 때 아무래도 정확하게 벽 쪽으로 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은 동그란데 공이 여기가 이래서 이쪽이 벽이라고 보고 공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럼 라켓 프레임이 동그라면 이렇게 맞추면 약간 이렇게 어긋나서 맞추게 되니까 공이 똑바로 안 나가고 옆으로 튀어서 나가겠죠. 대신에 프레임의 단면이 이렇게 길쭉하다면 아무래도 라켓보다는 줄에 맞을 확률이 높아서, 줄은 수평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벽 쪽으로 붙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라켓 단면에 따라서도 탄성이나 타구감이 좀 달라진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라켓의 컨트롤과 파워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다시 말씀드리자면 라켓 손잡이의 모양, 둘째 라켓의 무게, 셋째 라켓의 재질, 또 넷째 이게 원넥이냐 투넥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라켓 헤드의 모양이죠. 이제 라켓 헤드가 둥그란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약간 역삼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또 극단적으로 길쭉한 역삼각형의 모양을 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뭐가 다르냐? 그냥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라켓 있죠. 이런 것들은 수비형에 좀 좋겠죠. 중심에서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친 공을 이렇게 받아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넓은 모양의 디자인이 있고요. 또 헤드가 좀 작은 디자인의 라켓도 있고요. 아무래도 공격형에서는 넓은 라켓에 비해서 작은 라켓이 반응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었다가 나오는 이 부분이 좀 적어지는 거죠. 줄이 짧으니까요. 라켓이 클수록 줄이 많이 들어가고 넓어지죠. 하지만 헤드가 좀 작다면 그게 더 이 줄이 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먹고 나오지 않고 반발이 바로 딱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라켓 헤드가 동그란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라켓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옆에 이런 데 맞으면 사실 공이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아래도 아니고 아주 위에도 아니고 어느 부분을 맞으면 공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팟이 역삼각형 모양을 띠면 아무래도 헤드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벽 쪽 근처에 오는 공도 센 힘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정 가운데가 힘이 가장 잘 모이고 가장 잘 내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만약에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었다 그러면 벽 쪽에 오는 공은 이 줄 끝에만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힘을 좀 낼 수 없고, 중심점이 아니라면 센 힘을 낼 수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공은 세게 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스쿼시라는 운동이 벽 쪽에 가까이 있는 공을 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스위스팟이 헤드 상단 쪽하고 가까울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삼각형 모양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보통 라켓 회사별로 라켓 디자인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라켓의 특성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라켓의 재질이나 아니면 손잡이 모양이나 무게나 뭐 원넥이냐 투넥이냐, 라켓의 뭐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또 헤드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트링이죠. 라켓 스트링, 라켓 줄인데, 예전에는 고래 심줄로도 만들었다고 하고 천연 소재로도 많이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다 합성이죠. 합성 소재인데 그것도 라켓 회사랑 마찬가지로 이 라켓 줄을 만드는 회사마다 또 특성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니파이버, 아사웨이 뭐 이런 업체들 있죠. 프린스, 윌슨, 뭐 던롭 이런 곳에서도 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줄만 만드는 회사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이 줄 특징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줄이 어떻게 좋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켓 줄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줄이 다 다르죠. 소재도 약간씩 다르고요. 또 한 가지, 같은 스쿼시 줄이라도 지름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줄도 약간 더 얇게 쓰는 게 추세인 것 같은데 이유는 줄이 얇을수록 탄성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이 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잘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사웨이나 이런 회사처럼 어떤 회사의 줄은 줄이 그냥 매끈하지가 않고 줄에 마찰력이 있어서 공을 이렇게 칠 때 약간 깎으면 스핀이 잘 먹게 되는 그런 줄도 있어요. 아사웨이나 뭐 헤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줄도 있고 재질을 바깥쪽과 안쪽을 다르게 해서 줄마다의 뭐 특성도 주고 합니다. 그 줄을 매서 쳐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쿼시 재밌게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모험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 이번엔 한번 이런 줄을 매볼까 저런 줄을 매볼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텐션이라고 줄을 얼마나 세게 매냐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반 라켓은 28파운드 정도의 세기로 묶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참 제가 열심히 칠 때는 한 26파운드 정도로 맸어요. 그럼 왜 그러냐? 스쿼시장 크기는 정해져 있고 공이 바운드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은 세게 쳤으니까 공이 더 많이 나오면 뒷벽에서 더 많이 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공이 좀 덜 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라켓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힘이 너무 센 사람은 텐션을 좀 강하게 매면 이 줄이 먹었다가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힘도 즉각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공이 너무 많이 크게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치기 쉽게 하지 않을 수 있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기본이 28파운드라고 봤을 때 28파운드보다 더 뒤쪽으로 뭐 27파운드나 26파운드나 25파운드나 이렇게 뒤쪽으로 매면 공이 좀 더 세집니다. 대신에 반응 속도가 약간 늦어지는데 제가 이제 반응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라켓에 맞았다가 딱 나오는 이 부분을 반응 속도라고 보는 건데 이게 좀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그래도 텐션을 늦추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그 공을 내가 발리로 끊을 때도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텐션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라켓으로 한번 치시다가 혹시라도 줄이 끊어진다면 한번 그럴 때 한번 텐션을 조금씩 낮추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스트링 패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트링 패턴이란 무엇이냐? 라켓 헤드에 줄이 매져 있을 때 세로로 몇 줄이냐 그리고 가로로 몇 줄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기본 패턴의 줄보다 숫자가 적으면 오픈 패턴이라고 하고요. 줄 수가 많아지면 댄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은 항상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줄 수를 줄이냐 더 많게 하냐에도 어떤 차이가 있죠. 줄 수를 적게 하면 오픈 패턴이라고 해서 파워를 내기가 좀 더 좋답니다. 줄마다 신축성이 있잖아요. 줄 수가 적어졌으니까 줄 하나에 걸리는 신축성이 더 생기겠죠. 공이 줄을 맞았을 때 먹고 팡 밀어주는 힘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점은 뭐냐? 잘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줄 하나에 걸리는 파워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끊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댄스 패턴이라고 줄을 좀 촘촘히 했을 때는 어떠냐? 라켓 전체가 망처럼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어떤 라켓을 이렇게 팡 밀어주는 힘은 좀 적어질 수 있지만 오픈 패턴에 비해서 촘촘하기 때문에 동그란 공에 닿는 면적이 일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공을 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격은 수비보다 불안정하죠. 수비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공격은 네게 딱 꽂힐 수도 있고 팀보드에 맞을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위로 좀 더 뜰 수도 있고 치다 보면 이렇게 좀 불규칙한 상황이 많아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수비는 어떤 거죠? 수비를 하면서 팀보드에 딱 붙여서 수비를 하진 않죠. 수비는
안정적으로 공을 상대방이 치기 어렵게 보내는 거니까 로브도 많아지고 벽 쪽으로 공을 천천히 쳐서 내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거는 균일한 거죠. 그러니까 댄스 패턴, 촘촘한 패턴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투넥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고 속칭 빵이라고 하는데 이 빵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빵이 작으면 좀 더 즉각적인 힘이 나오고 줄수가 적으면 좀 더 파워가 생기고 투넥이 아니라 원넥이면 좀 더 강성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라켓 고르는 요령이라기보다 라켓은 이런 특성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특성을 알아야 어떤 특성을 좋아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특성을 생각해 보고 또 나의 스타일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어떤 라켓이 낫겠다. 어떤 라켓이 내가 필요한 라켓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쳐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몸이 알아요. 나는 공격적인 성향인데 빵이 크고 투넥이고 이런 걸 찾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으면 땅 쳐봤을 때 힘이 좀 즉각적으로 나오면서 파워 있게 나오기도 하고 내가 라켓을 다룰 때 라켓이 다루기 좀 수월하다. 내가 라켓을 다루는데 잘 움직여진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라켓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배우시는 분이나 라켓이 이런 특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단계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라켓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동삼의 스쿼시런 두 번째 시간 라켓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돌려볼 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빠진 설명도 있고요. 저렇게 설명하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도가 아예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나를 따로 잡아서 보충 설명을 하던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